영국의 통계청입니다. 무려 500만 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어요. 주제는 뭐냐 하면 조기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혼 남성의 경우에 조기 사망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거나 막 먹어야 되고 하여튼 많이 사 먹고 또 운동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조기 사망의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이 미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별입니다. 기혼 남성의 조기 사망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혼이 조기 사망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별 그리고 이혼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기혼자의 조기 사망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이혼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년에 이혼하는 그러한 소위 황혼이혼이죠. 이것도 17%가 훌쩍 급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꾹꾹 참고 살아온 거예요. 애들도 아직 공부해야 하고 하여튼 돌봐줘야 하니까. 하지만 애들이 다 이제는 커가지고 자립을 합니다. 대학도 졸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도 많아요. 그러자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도장을 찍는 거죠. 한국 리서치가요,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네라고 대답한 비율, 10명 중에 딱 3명 비율이었습니다. 30%. 그러니까 한마디로 70%는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아 이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은 과연 어떠하실까? 지긋지긋하다, 좋다, 만족스럽다,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하다에 꽤나 되시는 분들이 혹시 손들면 어떨까, 제 그 마음을 걱정하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혼해도 문제이고 결혼을 안 해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에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남자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졸고 있는 아내 깨우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 잘 들어, 이러면서. 반면에 페미니스트가 들으면 화를 벌컥 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페미니스트 아니어도요, 일반적인 성도님들조차도 불만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굳이 여자에게 이렇게 편파적일까? 이거 옛날 조선시대나 통할 그런 말씀 아닐까?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공부 더 많이 했다, 학업 성취도 더 많다,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 수석졸업도 언제나 요즘 보면은 이 여자 생도들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뛰어나요, 요즘 여자분들이.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걸까? 자, 여러분, 일단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성경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까봐
가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남자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맡기시고 위임하신 겁니다. 즉 존재 가치는 동등하지만 역할을 구분을 해 놓으셨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여러분 마찬가지도 뭐라고 하십니까? 피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피차에 복종하라. 한편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피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이건 사실은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겉표면은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새삼스럽게 이번에는 그 다음 구절에서 아내를 콕 집어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원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가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영어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submit 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S-U-B-M-I-T, submit. 이 submit을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교수님이 가르치고 나서 이제 수업 마칠 때에, 야, 다음 시간 내 너희들 과제물 submit해. 그럼 뭡니까? 과제물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submit이 바로 그거예요. 드리다, 내다, 제출하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가정의 질서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희생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즉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어 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사실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21절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 즉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이끌어가, 당신 뜻대로 내가 행할게.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유교적인 뭐 어떻습니까? 남존여비 사상 아닙니까? 힘의 논리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그냥 억압하고 끌고 가는 일방적인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아내는 그러한 삐뚤어진 가치체계라든지 힘의 우열 논리에 따라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여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온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으로 너무 놀라운 말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남성 우월주의 문화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뼛속부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이걸 당연시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억압을 받으면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준다, 내가 남편에게 나를 드려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성의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를 살아가던 이 교회 안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건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자기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바울 당시 1세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 성리학의 완성자로 불리는 율곡 이 선생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분은 대단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뛰어난 그림을 남긴 화가이기도 합니다. 집안도요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임당이 너무 다방면에서 뛰어나니까요 한국은행이 지폐 최고액권인 5만원짜리에 과연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까? 신사임당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사임당의 남편이요 아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월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평생 집 밖으로 돌았습니다. 마음을 집 안에 두지 못하고 마음을 그 아내에게 두지를 못하고 늘 밖으로 돌면서 바람을 또 엄청 폈다 그래요. 이 신사임당의 남편이. 이 신사임당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를 썩었다는 겁니다. 그 바람 핀 대상이 누구냐? 신사임당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절도가 있고 아담하고 그 삶이 정말 잘 규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교양이 철철 넘칩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남봉꾼 짓 하면서 바람 피운 대상이 누구냐면 주막집 주인이었어요. 성질이 걸걸하고 술 잘 마시고 노름 좋아하던 권 씨라고 하는 이 주막집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성향과 뭐 성질이 너무 정반대인 것입니다. 나중에 신사임당이 죽자 이 남편이 이 여자를요 첩으로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율곡이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견디고 가출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나보다 월등하다, 뛰어나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가정은요 이혼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니드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로부터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보상 심리를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신사임당의 남편처럼 진짜 외도를 통해가지고 채움받아 보려고 하거나 심지어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 즉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남편 말을 잘 따라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부족함이 좀 있어도 이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줍니다. 남편을 잘 섬겨줍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정받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더 위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최고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도요 자신감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종놈처럼 대한다면 그 역시 너를 종놈의 마누라처럼 대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모신다면 그 역시도 너를 왕비처럼 받들 거야.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거야.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인생 대선배로서 아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이런 거야. 이것을 딸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지요. 자, 이제는요, 사도 바울의 초점이 아내로부터 남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전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거론한 이유가 있구나. 이 논리의 흐름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남편을 향한 말씀이 사실 아내를 향해 주신 말씀에 비해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좀 과장을 하면, 아이고, 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라, 썸밋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앞에 전제죠. 21절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렇다면 사랑을 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썸밋 내어주신 것, 그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신 번쩍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사랑 노름 차원의 관념적인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장난치는 것이고, 진짜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사랑은 어떤 거냐?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끝끝내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교회 위에서 자신을 썸밋 내어주신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심지어 죽을 만큼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아내에게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비이기적인, 전적으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할 때 대충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아내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해. 그러므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젠가 와가지고는 에베소 지역에 3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루하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1차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듣고 물로 씻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도 알지 못하고 지금껏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그렇게 운명지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받은 그러한 영광의 백성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자신을 아내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아내가 아름답게 그리고 성숙하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남자는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 여성들보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떨어집니다. 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너 따로 나 따로였습니다만 결혼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혜로서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남자들에게 어찌 보면 좀 당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야, 어렵지 그거 사랑하는 거 아내.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너 자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아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까지 연결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머리 되신 그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아내를 도와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내가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을 논리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9절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 교회의 지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 사랑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10월달 광부로 일하던 박정아 씨가 광산 지하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밤을 도저 내렸어요. 무려 열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들어간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커피 믹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 커피 믹스 먹으면서
에너지를 겨우겨우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믹스가 그 당시 2022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열흘째가 되는 날 이 헤드랜턴에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지하 200m에 땅속에 혼자 갇힌 거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골길에서 깜깜할 때 혼자 있어도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쫄립니까? 그런데 지하갱도에 200m 아래에 거기 완전히 그냥 흙더미 밑에 그렇게 혼자서 거기 있으려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막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엄습을 하면서 완전히 이분이요 표현에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더라. 근데 그 순간에 이 박정아 씨를 붙잡아 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족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얼굴이 마음속으로 그려지고 아내가 자식들이 떠오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용기와 결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조금 미리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미리 아내를 좀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작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제일 크지만 미국은 남침례 교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 남침례교 총회장을 두 번을 역임을 하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엄청나게 잘 전하십니다. 저도 이분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분 아들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현재 미국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엘 목사님. 그 목사님의 레이크우드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집안대대로 목회를 잘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결혼 생활 40년이 됐을 때, 10년도 아니에요. 40년 됐을 때에 사모님하고 이혼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모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하고가 아니라 사역하고 결혼을 했어요. 목회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역이 불일듯 일어나고 전 세계에 그가 방송하는 설교 방송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목회와 사역의 성공이 가정을 희생하고 세워졌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그게 정말 성공적일까? 행복할까?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소천을 하신 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목회를 막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전혀 부흥도 성장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날 며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목회를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매달려서 며칠째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저 뒷감방에서 울고 있는 내 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할 수 있겠니?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무너진 겁니다.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정말 막 죽을 뚱살뚱 뛰고 주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애써가지고 막 불철주야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데 정작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아내 사모님은 남편이 너무 가정을 안 돌보고 사모님을 너무 안 돌봐주니까 이 사모님이 문간방에서 늘 울면서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축복 못해줘. 이걸 깨닫고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지극정성으로 케어해주고 정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랬더니 그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요, 때로는 교인들 중에서 사모님 욕하고 사모님에 대해서 막 불만 가지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내가 살아봤는데 괜찮구만, 왜 당신이 잔소리야?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에 대한 진정한 판단 기준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하는 말이다. 한 사람의 사역의 규모는 그의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가정생활의 깊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 헌신 많이 한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한몸 되게 하신 배우자, 아내에게 소홀히 한다, 주님 뜻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뜻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봉사와 헌신도요 절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야 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심지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의의 마지막 절차가 신전 장려와 몸 섞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예 공식적으로 간음과 간통과 불륜과 부도덕과 하여튼 이러한 물러남이요, 그냥 눈 감아지던 시대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붕괴가 많고, 가정 안에서도 하여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오만가지 잡다한 그러한 부도덕이 여러분 횡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그들 역시도 과거에는 그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 변화받아 이제는 힘겹게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교적 긴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은 결론을 딱 내려주죠. 마지막 구절 33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와보니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 남편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훨씬 무겁고 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투정 사실은 할 필요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그리고 자녀 세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질서가 있고 존경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곳이 가정이 돼야 하는구나, 나도 저런 가정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이 있는 가정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오늘날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 깨져나가고 질서가 다 허물어져 있고 가정이 정말 따로 국밥처럼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불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토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사치가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복종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2024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늘 흘러넘치고 기쁨의 찬양이 남편과 아내의 입술에서 늘 주께로 올라가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멋진 왕성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